상하로에 왔습니다. 우와. 고고고. 괜찮아. 내일 산뜰 거잖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이번에 기차를 타고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하루 일찍 출발해서 남원역에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출 산행을 떠났는데요. 이번 편은 남원여행편으로 지리산 가기 전날의 하루를 담아볼 예정이에요. 이 편도 있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저렇게 입고 왔어. 같이 다니는 내가 창피하면 내 몫이고. 아, 제주도 여행 가시나 봐요. 그치? 등산 가시는 거 맞죠? 아, 썸네일 찍어주세요. 아씨. 저희는 용산역에서 남원역 가는 무궁화호를 탑승했고요.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20분 정도 걸렸으며 가격은 편도 21,100원이었습니다. 장거리 산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 4시간 정도 가는 거는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남원역에 도착했습니다. 9시에 출발해서 지금 12시 반에 남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변을 좀 관광하고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가서 내일 산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가자! 와, 날씨 대박.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산행했어야 되네. 내일도 좋을 거예요. 광안루에 가기 전에 간단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던 카페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광안루에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희는 와사비 크래미 샌드위치랑 닭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문하였습니다. 저희 둘 다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린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더 클린, 탄수화물도 없어. 대탄수화물이요? 단백질바긴 한데 탄수화물 16.7g나 있어. 어, 맛있게 생겼던데. 아니야, 이게 제가 왜냐면 칼로리 적고 짜준 거 골라 준 거여가지고 그 맛없어요. 맛없는 거 맛없다고 하거든. 근데 뭐가 좋으면 다 맛없어. 언니, 근데 내가 맛있냐? 왜? 맛없어요. 아니야, 나도 많이 말해. 파스타 먹으러 갔는데 표현은 안 하고 얼굴로 표현을 막걸리도 소화를 잘 되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 아, 맞을까? 아, 내일 산 가야 되니까 술 마셔. 원래 산은 숙취해서 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이렇게 양상추가 가득하게 들어있는 샌드위치 파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살짝 간이 세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건강하고 친숙한 맛이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보물 제281호로 지정된 광안루에 왔습니다.
망할루는 1638년에 재건된 조선을 대표하는 누각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고즈넉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긴 어디죠? 망할루에 왔습니다. 우와. 여색. 우와. 산에서 그 바이브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 뭐 사람 많네. 원래는 3,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곳인데 이날은 설 연휴라서 입장료는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광안루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하나도 안 신나. 산에서만큼의 텐션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예뻐요. 그치? 이 정도면 진짜 멋있는 곳이지. 그리고 오늘 설날이라 그런지 입장료를 안 받았어요. 맞아, 원래 3,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늘 공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커피값 벌었다. 근데 산 가고 싶다. 근데 빨리 산 가고 싶은 둘이서 계속 내일 이야기만 하고 지리산 가려고 왔는데 그 산 외에는 볼거리에 관심이 없는 둘. 그치. 먹을 거랑 산, 그게 끝이야. 우리는 노고단 게스트하우스로 갈 건데요. 픽업도 해주신다고 해서 15,000원을 더 추가로 내면 거기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갈 예정이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출 산행을 가기 위해서 일단 게스트하우스로 가겠습니다. 고고고. 계야로 바로 가면 너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또 근처에 있는 카페를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 해요. 이렇게 오랜만에 배낭에 운동화 신고 기차 타고 여행 오니까 대학교 때 내일로 갔던 생각이 납니다. 우와, 민경아, 저거 너 닮았어. 갈래? 저거 뭘까? 멋있다. 저 위에 전자. 좋은데? 그 계단 댓글 다 돼 있네. 너무 좋은데? 뭐지? 저희는 지금 미안 카페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요즘 핫플이라고 하네요. 그 한마디가 끝이야? 여기가 원래 박물관? 미술관? 응. 저희는 제주 청귤에이드, 써리테라떼, 그리고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내부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엄청 핫플인가봐요. 뒷문으로 나가면 이렇게 건물 사이에 카페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약간 춥긴 하지만 저희밖에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민경이가 아주 또 예쁜 카페를 찾았습니다. 검은 콩? 서리태. 그 콩가루 같은 게 올라가 있어요, 라떼 위에. 저런을. 나 먹방 유튜브 할까? 저러는데? 얼음이 올라가 있어요. 잘 저어주세요. 청귤 에이드예요. 어떡하지? 다이어트 중에 이런 거 먹었으니까. 괜찮아. 내일 산 탈 거잖아. 괜찮아. 내일 산 탈 거잖아. 예쁜 것 봐. 진짜 예쁘다. 좀 이렇게 모형같이 잘 만들었지? 이런 거 아니야? 본 거 있는 타입. 본 거 있는 타입. 초점 맞아야 돼. 얼음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잘 찾았다. 제가 찾았어요, 검색해서. 개왕. 벌렸냐?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한다. 여기는 진짜 최고다. 너무 좋다. 사실 건물 사이에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인데 엄청 화려하지.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 카페 내부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카페 없어. 내부에 자리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맞아. 사람 진짜 바글바글한데 여기 약간 전세 낸 느낌. 아, 여기가 더 예쁜데 왜 안에서 지금 날씨도 좋은데 그러게. 바람도 안 불고 있는지 모를 수도 좋지. 있겠다. 북쪽에서 들어오고. 맞아. 맛있어. 무슨 나 이거 빨댄 줄 알고. 예쁜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게 공사판이네. 날씨 대박이네. 어? 백송이 빼고 머리 조심. 머리 조심할 필요가 없네. 안 박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80은 돼야 머리 조심 아니야?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조심해본 적 없어요. 안전하네요. 아래꿈지 맑나요? 나쁘지 않아. 왜 이렇게 빨리 가? 이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내일 산행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로 가볼게요. 고고! 네. 등산 오셨어요? 네. 내일 가려고요. 대단하십니다. 남원역에서 노고당 게스트하우스까지는 약 25km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일출 사는 게시물을 보고 이곳을 예약을 한 건데 알아보니까 일출은 아주 가끔만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사라져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은 꼭꼭 알아보시고 시간 맞춰서 잘 예약하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가까스로 일출을 보긴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부터는 제가 2편 동영상을 얼른 편집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지리산 일출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운해도 가득했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역대급 산행이었어서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소개시켜드리도록 영상을 빠르게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2편 영상을 들고 후다다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2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